15번입니다. 상린관계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 임접지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죠? 가지가 넘으면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르고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많은 질문이겠죠. 이거는 사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맹지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게 됐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죠. 그러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담장을 설치했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겠죠.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경계 설치된 담 분할할 수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일단 건물 등을 건축하려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떠야 되고요. 위반하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게 되는데 예외가 있죠.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철거 청구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되므로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주의하실 점은 취득 시 완성자가 등기라면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면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죠. 따라서 2번 취득 시 완성일이나 소유권 취득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토지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했어요. 정당한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 판례인데 지금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 채권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후라 하더라도 여전히 누가요? 갑이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로 토지 소유자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완성된 후에 이 사람이 담장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정당한 것이니까 이 사람은 갑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설치된 후에 취득 시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로 뭐가 돼요? 소급이 되기 때문에 요 등기한 후에는 요 담장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유로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완성됐다는 말만 있고 뭐는 안 했어요?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취득시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함으로써 점유 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먼저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4번 취득시 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취득시 중단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17년이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갑의 적법한 소유권의 행사로 판단된다면 요 시점에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럼 또다시 몇 년이 주어져야 되냐면 20년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거는 취득시효를 뭐 하잖아요? 중단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20년이 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등기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5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에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17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한 편의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없다. X예요. 근데 만약 이게 앞에 법정지상권이라고 나오면요.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은 한 필의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때도 X다. 그죠?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이든 그냥 지상권이든 한 필지 전체일 필요는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 바라고 1번은 뭐죠? X죠. 2번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이 현존해요. 그러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 청구 또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X.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3번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을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부정성 수반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 채워야 된다. 그래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앞사람이 전소유자가 못 받은 돈은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죠. 따라서 4번 지상권의 진호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에 대해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몇 년치면 돼요? 2년치. 그래서 지금 문제 질문에서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2년 이상이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이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지상권은 목적이 뭐예요? 담보가치 하락을 막게 한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거죠. 따라서 담보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여전히 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면 이제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건 누구예요? 지상권자인데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임료는 사용 수익은 누가 할 문제입니까? 소유자, 채무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18번이죠.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뭘 노리는 거예요? 1번이 답인 줄 알면서도 뒤에 가서 틀리기를 꼬시는 거죠. 그죠? 2번. 합의자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합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합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3번 비법인 사단의 사후는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X.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죠. 특히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X.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공유물 전체에 다 설정된 것이고 공유물의 분할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네요. 19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X주택의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주택 1번입니다. 1번. 갑은 전세권의 존속 중에도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소멸이 된 후에 양도하거나 아니면 1번 지문처럼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X죠.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갑은 X주택의 A 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 자, 일부 전세권자의 중요한 점은 뭐죠? 경매할 수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 없고요. 다만 뭐는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3번. 경매 절차에서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은 X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 전세권자는 2번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권은 없으나 4번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의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죠.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인정됩니다. 전세권이 소멸됨으로써 가치의 변형물이 뭐가 생기죠? 전세금.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하면 이 전세금에 대해서 그 효과가 계속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죠? 물상대위거든요. 따라서 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 전에 뭐죠?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4번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의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을이 X주택을 정에게 매도하고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갑은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 정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전세금도 누구한테 받습니까? 정에게. 을한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이 안 주면 경매하면 되는 거죠. 굳이 전소유자인 을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을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겠냐면
매매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 거를 꼭 기억해 두자 했죠.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죠. 토지 공유. 이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1번 보시면 토지 공유자, 그럼 깽끗이에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인 거죠. 2번,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사유가 같아야 돼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죠. 그러면 강제경매가 있을 때,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관습상 법정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법정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더라도 취득하겠죠. 4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간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구분소유족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은 신축할 때부터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2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상의 지역권 설정 가능합니다. 2번 요역지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겠죠.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부종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요역지상의 권리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쫓아가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지역권자는 반환 충고권이 없죠. 왜요? 스스로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지역권자는 승역지 점유를 침탈한 제3자를 상대로 지역권에 기초하여 승역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고. 5번. 불가분성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막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것이고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누가요?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5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고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따라서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치권이 소멸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1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말은 그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1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말은 배당 순위가 유치권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까지 맞는데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유치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어요. 그럼 누구 거죠? 수급인 거. 건설업자 거죠? 유치권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X예요. 원용이라는 말은 주장이란 말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소멸시효가요. 원칙이 10년인데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3년짜리, 1년짜리가 판결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10년짜리가 돼요. 여기 시험범위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1년짜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학원비가 있어요. 학원비가 1년짜리야. 학원비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학원비를 안 줬어요. 원장님한테. 그러면 몇 년만 버티면 돼요? 1년만. 근데 1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게 몇 년짜리가 돼요? 10년짜리가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4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10년 동안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3년, 1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고 3년, 1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에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의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 정당합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옳은 지문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경매인 될 수 있죠. 경락받을 수 있지. 따라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과실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죠. 그래서 압류한 후에 과실만 수취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3번.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과실에도 저당권력이 미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라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락을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죠. 따라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집이 되겠죠. 5번.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재 감소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부족하니까 보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우리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24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일단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대요. 부합됐죠. 부합물이죠.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어서 우리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이 어디에?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도 저당권이 미칩니다. 3번, 구분 건물이죠. 구분 건물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D급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가요? 대지 사용권이 생겼대요. 좀 이상하죠, 그죠?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는 대지 사용권도 함께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이미 무엇도 있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 있는 것이 원칙인데 대지 사용권이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팔랜데. 자, 지금 이 사람이 아파트 201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대지 사용권, 대지권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뭐 누구는 살인마 물러가라 막 이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요 전유 부분에 대한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죠. 그 후에 갑이 무엇을요? 대지권을 취득했다면 요 저당권에게 어떻게 해요? 대지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대지권도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도 이 판에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호 이제 갑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대지권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막 데모하고 막 난리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갑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요 아파트를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뭐만요? 전유 부분만.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똥값이죠. 속된 말로. 그잖아요. 지금 이 아파트는 뭐가요? 대지권도 없는 아파트니까 거의 뭐 병한테 팔 때 뭐죠? 거의 뭐 똥값으로 파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 대지권에 대한 어떻게 해요? 등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뭐예요? 정상 가격을 회복하겠죠. 그죠? 병은 뭐죠? 땡 잡은 거죠. 갑은 열받겠죠. 그래서 이 대지권만 갑이 을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후에 취득한 대지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에게 어떻게 미치고 사후에 취득한 재당권을 대지상환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그런 처분행위 자체는 뭐죠? 무효다. 이유는 전유권과 대지상환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해가지고 5번이 답입니다. 25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따라서 1번. 대여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전세권에 대해서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니까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3번.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을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정권. 대표적인 뭐죠? 가치변형물이죠. 에 대하여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인데 이걸 뽑은 이유가 뭐냐면 5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당 목적물이 강제 수용을 당했어요. 수용당하게 되면 아마 공시표시나 배우셨겠지만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수용당하게 되면 저당권이 뭐할 위험에 처해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따라서 수용당하게 되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뭐가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매매가 됐을 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뭐 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요. 그럼 5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대요. 수용 아닙니다. 협의로 취득했다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취득됐다니까. 만약에 뭐 전에 그 성주 롯데 골프장하고 뭐 미사일 기지하고 대토에 따르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교환인 거고. 만약에 돈으로 줬으면 뭐죠? 매매인 거죠. 그래서 협의 취득된 경우 매매니까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이 문제 답은 4번이 됩니다. 26번이죠. 갑이 채무자 을수 X토지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근저당이 일반저당으로 전환되고요.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요. 영향받지 않아요. 소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된다. X고 1번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라는 말은 소송 용어인데 우리가 민법적으로 비슷한 말은 뭐냐면 철회죠. 철회.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하는 것은 과거로 뭐예요? 소급시키지만 철회하는 것은 과거로 소급시키지 않는 것처럼 취하도 그 효과를 과거로 소급시키지는 않아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이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갑의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4번. 갑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돼요. 그래서 요 2번과 4번은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고 같이 뭐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죠. 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그 채권이 금액이 불특정 불확정한 거죠. 근데 경매 신청이 있어서 채권액이 확정이 됐다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결제가 된 거니까 그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는 없어요? 담보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이자나 지연배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금이라면 요 후에 발생하는 것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계속 담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에 잘 내죠. 3번 질문 보시면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 실행비용은 채권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자,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니까 5번. 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병인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완납 시에 갑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을은 갑 소유 액수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대여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위 매매 대금의 수령 의사를 밝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 문제 참 잘 냅니다. 1번. X주택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갑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을은 병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해요.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습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했고요. 요 매매된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병이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하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가 없고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병은 위 매매 대금의 수령 의사를 밝혔다 해요. 그러면 병이 이미 뭐 했어요? 수익 의사 표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지문에서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병의 권리를 뭐예요?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죠?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 지금 1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해제죠. 그죠? 따라서 할 수 있고요. 하고자 할 때 병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특히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로부터 뭐 받을 수도 없어요? 보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2번. 갑과 병 간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갑과 병 간의 관계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하고요.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게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약속들의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됐어요? 물론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니까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병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하여 을이 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을은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X. 특히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알도 모르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최근에 또 이것도 이제 책 팔들이 많은데. 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요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원상의 복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닌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더라도 병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5번.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위매매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은 갑과 을 둘끼리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병에게 매매 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5번 같은 질문도 최근에 판례가 많으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갑은 2018년 9월 10일 을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50만 원에 매각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2018년 9월 25일까지 구매 유보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그 편지는 2018년 9월 13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이 을이 2018년 9월 17일 X컴퓨터를 5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갑에게 발송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죠. 언제까지 승낙을 하라 그랬습니까? 2018년 9월 25일까지죠. 그 다음에 50만 원 사겠다라고 승낙을 발신했죠. 승낙을 발신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9월 17일인 거죠. 9월 17일. 그러면 이것만 메모한다면 끝난 거죠. 1번. 갑은 을이 발송한 편지를 2018년 9월 19일 받았는데 갑이 2018년 9월 24일 개봉하여 읽었다면 매매계약은 2018년 9월 24일 성립한다. X죠. 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항상 뭐죠? 승낙을 발신한 때죠. 따라서 9월 17일인 거죠. 특히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의 그 편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도달이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뭐 안 읽어봤더라도 계약이 성립되고 그 시점은 승낙을 발신한 때인 9월 17일인 거죠. 2번 우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우리 발송한 편지를 갑이 2018년 9월 25일까지 받지 못했어요. 연착됐죠?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고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으므로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을이 발송한 편지를 2018년 9월 20일 받았다면 매매 계약은 그때부터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승낙을 발신한 때인 9월 17일이죠. 4번. 을이 발송한 편지가 2018년 9월 26일 갑에게 도달했어요. 연착됐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발송한 날짜가 언제냐면 17일이에요. 그러면 8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거든요. 이때는 뭘 해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갑이 2018년 9월 27일 연착에 통지를 했어요. 그럼 연착 통지를 했으니까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이 2018년 9월 17일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을에 대하여 매각의 의사표 처리할 수 있다. X.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죠? 처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2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